재밌어요. 말하지 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드림아이 합창단 담당하고 있는 송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 드림아이 합창단은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 비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팀이고요. 저희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랑이라고 하면 올해 저희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또 수상하기도 한 이런 대단한 실력을 가진 저희 팀들입니다. 오늘 공연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 끝으로 저희 이 단원을 사실은 저희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지휘자님이 끌고 가세요. 이끌고 가시는데 저희 지휘자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문 지휘자님이시고요. 지금 화성시 소년소녀 합창단을 또 이끌고 계십니다. 저희 신성문 지휘자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드림아이 합창단 지휘자 신성문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만나면 두근두근 복지 화성 대축제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노래하는 이 시간이 더욱더 풍요로운 오늘 가을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아침부터 우리 열창해 주신 우리 학창단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행사장에 되게 빨리 왔는데요. 가장 먼저 온 친구들입니다. 가장 부지런하게. 우리 끝났지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을 행사 일정을 잠시 소개해드리고 제 기념식 신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공자 표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격려사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기념식 후 다 함께 걷기대와 어울려 한마디 있을 예정이니 끝까지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두근두근 제6회 복지화성대축제 및 제7회 사회복지날 기념식을 시작할 예정이니 모든 참석자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화성시 사회복지협회가 주관하는 제6회 복지화성대축제 및 제17회 사회복지날 기념식 진행을 맡게 된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유동민입니다. 오늘 기념식 수화통역을 해주실 박경욱 수화통역사입니다. 첫 순서로 금일 행사 대회사 및 대회선언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일용 민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직 안녕하시지 않은가요? 예. 네. 매년 하는 인사말 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함께해서 힘이 됩니다. 예, 옆 사람하고 다시 악수 나누시죠. 당신이 함께해서 힘이 됩니다. 예, 이제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것 같군요. 예, 저기 대회사를 말씀드리고 개회선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1년에 시작된 복지화성대축제가 올해로서 여섯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올해는 우리 그 협의체 실무분과인 국외분과와 협의체 위원들이 속해 있는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행사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의 내용이 보이기 위한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내용면에 충실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올해 새로 조직된 읍면동 협의체 분과와 그 분과위원들이 소속되어 계신 24개 읍면동 협의체가 함께 참여하여 화성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실천되는 새로운 체험의 장을 또 내년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소통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거버넌스, 즉 함께 통치하는 협치의 체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나이가 온 11년이 되었습니다. 매년 축제의 날이 되면 나이에 걸맞는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오늘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하나의 변화의 모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역사회와 조직과 사람이 변화려면 권력보다는 소통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권력은 숫자로 표현되는 성과를 중시하지만 소통의 힘은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성과 열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협력하게 하여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보장협의체가 이 화성시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만들려 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조금 뒤에 또 많은 행사들이 주어지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다해서 오늘 아름다운 축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선언을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6회 만나면 두근두근 복지화성 대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좌측에 있는 전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굳게 되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 서기가 있겠습니다. 사회자는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내빈 순서가 또 이게 먼저 화성시 사회복지 담당하고 계신 오순록 복지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성 을지역 국회의원님이신 이원우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성시의회 부의장님이신 이홍근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청 화성시 갑지역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조정영 사무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창현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홍성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용한보 시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후원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디스분 홍영동 사회봉사단 부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금일행사 공동주관단체인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일룡 공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이명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각 기관 단체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김영률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성시 동탄 4동 종합사회복지관 이순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상공회에서 고희준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호명을 일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협의 대표협의체 위원님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소개될 때 우리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커야 좋죠. 자, 나래월 화성복지타운 김정희 관장님, 화성문화원 고종석 원장님, 동탄시티병원 김미영 경영이사님, 경기도 장애인 복지 화성지부 박종일 지부장님, 네, 휠체어 타고 계십니다. 앞쪽에 화성시 문화재단 문화공연사업 유명규 사무국장님, 윤효석 자원봉사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수영 지월자원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외국인 복지센터 이예경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행복한 일터 이용기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진인일 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성시 남부 노인복지관 황준호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된 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성노인전문요양원 최평복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성전문노양원 김익희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소망동상 김두주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성시 재가복지협회 최동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병점지역아동센터 이원석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내분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누락될 수 있으니 진행 중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내빈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공자 표창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복지 유공재단 표창이 있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장 표창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최인석 시장님을 대신해서 오순록 복지국장님께서 전수해 주시겠습니다. 호명하신 수상자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은 김아롱, 이성수, 조미선, 구봉경, 오계수, 김승수, 양경호, 조연아님입니다. 표창장 사회복지정책과 심정은. 규환은 평소 창의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17회 사회복지 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10월 22일 화성시장 최인석 대독.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장 동부출창소 사회복지과 김아롱.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둘다섯 대놀이 이성수. 귀환은 평소 남다른 애양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17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10월 22일 화성시장 최인석 대독. 표창장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조미선.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사랑밭 구봉경 이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은빛 노인복센터 오계숙 이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구리원 김승숙 이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케어 119 돌봄센터 양경옥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다문화 가정시원타 조연아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우리 수상자와 우리 복직장님과 함께 단체 사진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정렬해 주세요. 예. 자, 앞쪽으로 나와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신 유공자분들과 함께 우리 복직장님께 우리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상 받는 게 제일 부럽죠. 예. 차렷 경례 한번 하겠습니다. 경례. 예. 네. 네. 다음은 사회복지 유공자에 대한 화성시 의회 의장 표창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화성시 의회 김정리 의장님을 대신해서 이홍근 부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하신 수상자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홍님, 광태광님. 표창장 사랑방 제가복센터 황인옥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랑과 나눔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였으며 시민의 복지 향상 및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6회 복지화상 대표차를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화성시의 의장 김정주 대독 표창장 구리원 강태광 이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예, 단체 사진 한 장. 잠시만요. 예, 꽃다발이 있습니다. 꽃다발.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화성시 갑지역 국회의원 표창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갑지역 서청원을 대신하여 조정현 사목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표창장 화성시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김진선 귀하는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진심어린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많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어 지역사회 내에 공헌을 하였으며 화성시 관내 사회복지자들 모범이 되어 제17회 사회복지날 유공자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10월 22일 국회의원 서청원 대독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 유공자 화성시 을지역 국회의원 표창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화성시 병 을지역 이원우 국회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표창자 화성시 문화재단 이소연 네, 내용은 안 읽어주셔도 된답니다. 계속 사회복지 유공자에 대한 화성시 병지역 국회의원 표창이 있겠습니다. 오늘 건칠서역 국회의원님께서 참석 못하셔서 우리 이원회 국회의원님께서 계속해 주시겠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표창창 동북회원 양용님. 귀하께서는 평소 추천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맡은 바 직무에 정리해 왔으며 행복한 이웃 만들기와 소외계층 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귀한 힘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10월 22일 국회의원 권칠승 대독. 우리 시상해 주신 우리 이원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이명식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상자는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이운숙, 이순덕님. 표창장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귀 단체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17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10월 22일 화성시 사회복지협의장 이명식. 표창장 향임원 이운숙. 이하 표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GMS 요양원 이순덕님. 이하 표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우리 기념사진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념사 순서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이명식 회장님께서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여러분을 모시고 제6회 복지화성대축제 및 제17회 화성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해 오신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및 사회복지 공무원 등 사회복지인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관심을 촉발시키며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사회복지의 날로 제정하여 유공자 표창, 박람회,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게 되며 열악한 근무 환경과 대우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복지화성대축제 및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사회복지사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시민이 함께하는 복지대축제가 되며 또한 시민 모두가 사회복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고취하며 선진지역 사회 복지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회복지는 인간 복지입니다. 최인석 시장님이 표방하는 사람이 먼저인 화성이라는 슬로건만 보아도 화성시의 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의 노력과 더불어 민이 함께하고 소통하여 사람이 먼저인 복지 화성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회복지사협회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 협력하여 광희의 개념의 복지 화성으로 확장을 이루는 중심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 기업과 단체와 지속적인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복지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인 지역사회 복지를 이루어 나가기를 간구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이용근 시의회 부의장님과 오슬록 복지국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남다른 공로로 영예의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과 후원해 주신 기업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인석 화성시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화성시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순로 복지국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복지국장 오순혁입니다. 오늘 제6회 복지화성 대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만나면 두근두근 컨셉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두근두근 하시죠? 네. 오늘 이 자리에 최인석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여러분들을 좀 격려하고 축하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평화의 소녀상 권력관계로 해서 현재 지금 중국에 출장 중에 계십니다. 예, 그래서 부득이 지금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참석을 못하셨지만 또 이 자리에 또 함께해 주신 또 여러 내빈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현우 국회의원님도 오셨고 또 이용근 화성시의회 부의장님 또 우리 또 시의원님들 우리 김홍성 의원님, 이창현 의원님, 또 용한보 의원님, 또 서청원 의원님실에 또 조정현 사무국장님, 또 여러 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님들, 또 기관장님들, 단체장님들, 또 삼성에서도 또 우리 항상 후원해주고 계신데 우리 홍 부단장님, 모든 내 기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또 복지화성 대축제를 공동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행사를 정말 알차게 준비를 해주신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저 이명식 회장님과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김밀룡 공동위원장님 또 우리 이 행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화성시는 정말 대단지 이런 택지 개발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복지 수요도 증가를 하고 또 복지 사각지대도 날로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복지 정책에 보다 좀 큰 관심을 가지고 복지 예산도 올해 금년도가 이제 3,800억입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5,000억으로 증액을 하고 또 복지 조직도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해서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를 신설을 해서 좀 촘촘한 복지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허브화 사업도 저희 우리 화성시에서는 좀 연차적으로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요. 일단은 금년도에는 4개 읍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을 했고요. 또 내년도에는 복지 조직이 좀 열악한 그런 6개 동에 설치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에 24개 읍면동 모두가 이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 복지 자원도 발굴을 하고 또 복지 사각지대도 발굴을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 밀착형 그런 통합 서비스를 진행을 해갈 예정입니다.
좋지 않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는 이제 기념식이 끝나면 장애인과 함께하는 걷기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또 우리 복지관의 동아리들의 발표도 있고 오늘 또 복지 시설이나 단체에서 정말 많은 부스들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모쪼록 오늘 시민과 함께 복지를 소통하는 그런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격려해서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축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정주 의장님이 대신을 하여서 우리 이홍근 부의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용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이시나요? 괜찮아요? 받을만한가요? 예, 제가 오늘 행사 엄청 겁나게 많은 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참석해야 될 곳이. 그런데 그래서 조금 일찍 왔어요. 쭉 돌아봤거든요. 근데 돌아보면서 행사 자체가 날이 갈수록 이제 좀 더 풍성해지는 것 같고요. 좀 날차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의 수고하심이 좀 이렇게 보였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다음에 나아갈 방향도 좀 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복지 자체가 좀 더 소외된 곳 없는 곳, 그늘진 곳이 없는 곳, 이런 분들을 함께 좀 더 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자고 하는 취지에서 어쨌든 진행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역으로 복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체의 복지가 오히려 촘촘하지 않고 오히려 역차별 또 소외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 자체가 좀 신나서 그다음에 좀 자존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된 데에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정부가 좀 인색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예산을 짤 때, 따서 내려보낼 때, 되게 좀, 현실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개선될 부분이 필요한데, 이건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대신에 화성시 자체가 예산을 보다 보면, 정부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더 채워놓고, 좀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행사하기 딱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축사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을 지역 우리 이원우 국회의원님 축사 듣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욱입니다. 제가 인사말 짧게 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오늘 대부분 앉아 계시니까 조금만 할까요? 그리고 인사말 길게 하시는 시장님께서 안 계셨으니 오늘 사람이 먼저인 화성 여기서 만나면 두근두근 복지화성 대축제 이게 딱 아까 우리 이명식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어울리는 컨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가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 것인가, 나라를 또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잠깐이라도 이런 거 한번 가졌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2년 전이었던가요? 3년 전이었던가요?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사람들을 울렸죠. 뭐 복지 웬만큼 한다고 이제 하는 것 같았는데 복지 사각지대, 이른바 복지 차상위 계층의 그 삶을 우리가 아직도 돌보지 못하고 있대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때 우리한테 일깨워준 그러한 큰 사회적 충격
의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저희가 제가 지금 당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을 맡아가지고 여론조 대여론조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같은 거를 해보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그 고민하고 있는 거는 사회적 양극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크게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 일자리. 특히 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르신들이 크게 고민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사자인 청년보다 더 많이 고민하는 게 어르신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굉장히 크게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응답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의 아들, 내 손자가 취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게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신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앞만 보고 걸어와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10위권, 12위, 13위. 그런데 조금만 다른 곳을 쳐다보면은 너무나 참담한 결과들이 많죠.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전계층 자살률 1위입니다. 전계층, 여성, 청년, 노인, 심지어 어린아이, 학생들까지도 자살률 1위인 나라. 이런 나라.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면요. OECD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행복 국가. 터키를 제외하고 꼴찌에서 두 번째로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의 꼴찌 수준의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그 정도의 국가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좀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로 부자들이 조금 더 너그러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들은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운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 특히 97년도 IMF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아주 급속도로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또한 사회적 갈등이 또 굉장히 심한 나라가 돼버렸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한 140개국을 국가 정도를 조사를 해보면 근데 80이 90이 사회적 갈등이 그 정도의 수준을 머물고 있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자들이 좀 너그러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업 법인세를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25%에서 22%로 깎아줬는데요. 그러고 나서 8년이 지난 지금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우리나라 2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1700조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 올해 예산이 400조가 조금 넘었는데요. 400조 곱하기 4년을 해도 1700조가 안 되죠. 1600조.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그 정도로 법인세를 깎아줌으로 해서 생긴 사내유보금이 그렇게 많아졌는데 아직까지도 법인세 조금 정상화를 올리자라고 얘기하면은 제일 먼저 들고 나서 정경련 등등이 들고 나서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죠. 투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아도 투자를 못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으면서 안 하고 있는 그 현실을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국가 부채는 1280조가 넘어섰고요. 국가부채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가부채가 한 500조, 600조 정도 됐습니다. 불과 수십 년 쌓인 국가부채가 그 정도 됐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8년 사이에 국가부채가 두 배가 넘어서서 1280조. 가계부채는 더 암담하죠. IMF라든가 모든 경제단체들이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진 망할 가능성이 있다. 그 원인은 가계부채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계부채는 1200조가 넘어섰습니다. 1200조. 빚내서 집사라라고 하는 이 정책이 그러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조금 더 올리고 복지해야 되잖아요. 정말 복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내후년부터 2017년부터 2018년부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인 사회가 고령화 사회. 근데 14%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2년 이후에 고령 사회로 접어듭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 빈곤율 1위, 그 결과는 노인 자살률 1위. 이런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14%의 어르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몫이고요. 이 나라를 이 정도 유교회로부터 지켜주고 나라를 지켜주고 이만큼 경제를 부강하게 만든 그 어르신들 그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젊은 사람들이 응답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응답의 첫 번째는 부자들이 너그러워져야 된다. 기업도 너그러워져야 된다. 그래야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그래야 그분들한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사회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도 개조해야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라고 하는 게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결코 화성시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부 정말 조금만 할 수 있지만 복지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래야 행복한 나라가 열리고 자살률 1위인 이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축사 감사드리며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를 해주실 분은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축사 순서는 이것으로 마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윤리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화성시 동탄 4동 종합복지관 이우창 팀장님과 황은혜 대리님의 윤리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윤리선언.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복지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윤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선서. 하나, 사회복지 사업은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옹호와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가치 구현을 추구하여야 한다. 하나, 사회복지 사업은 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하나, 사회복지 사업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윤리관을 갖춘 사회복지 종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하나, 사회복지 사업은 사회복지 종사자 간의 상호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사회복지 사업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나, 사회복지 사업은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 대상자의 편의, 특성,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 하나, 사회복지 사업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하나, 사회복지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제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사회복지 사업은 복지 공동체를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하나, 사회복지 사업은 변화하는 세계사회 흐름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 교류와 협력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념식 끝나고 난 다음에 다 함께 걷기 대회 및 어울리기 한마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어오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질 한마음 걷기 대회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웅희 분과장님의 사회로 행사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회 사회복지날 기념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